제가 간혹 이제 신학교에 가서 말씀을 전하거나 또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꼭 이렇게 그 신학생이 개인적으로 와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설교를 좀 잘할 수 있습니까? 이 신학생들이니까 이 질문이 제일 많아요. 그럼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그걸 알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겠냐고. 나도 그게 제일 궁금하다. 누구라서 설교를 잘하는 비결을 갖고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간혹 지금도 이제 신학생들이 메일로 그런 문의를 하고 그런 문의를 하는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십몇 년 설교자로서 단에서는 일을 하다가 보니까 저 나름대로 설교를 잘하는 그 비결이랄까요? 노하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뭐냐 생각해 보니까 한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설교를 잘하는 비결 첫째가 뭐냐? 잘해야 되겠다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설교 잘하는 비결이더라고요. 수영을 배우시는 분은 알지만 수영장에 처음 가면은 이제 그 물 위에서 물에 들어가기도 안 해요. 물 위에 걸터앉으라 그래서 한 주일 내내 발 바닥바닥바닥바닥 그리는 거 연습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주 차에 들어가면은 뭐 이런 저 그 또는 뭐 그 뭐라 그러죠? 키판, 예, 그 하나 이렇게 주면서 막 이렇게 이제 발을 파닥거린 걸 하라고 그러는데, 코치들이 계속 하는 이야기가 힘 빼세요, 힘 빼세요, 그거예요. 이게 지금 파닥파닥거리고 막 빠질 것 같은데 힘을 뺄 수가 있습니까? 그때는 그게 막 신경질이 나요. 너 같으면 빼겠냐고 이 상황에서. 그런데 그 코치가 왜 힘 빼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힘 빼야지만 물에 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안 가라앉으려고 자꾸 힘을 쓰니까 물에 가라앉는 거예요.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주 그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에게 너 힘 빼라. 너무 설교 잘하려고 애쓰지도 말고 설교 잘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도 말고 힘 빼라. 힘 빼면 코치가 알아서 다 받아줘요. 코치가 밑에서 빠지지 않도록 손을 다 이렇게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깨달은 거는 최선을 다하는 이 마음도 하나 필요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힘 빼는 것. 내가 뭐 어떻게 이렇게 잘해보려고 애쓰는 걸 내려놓을 때 참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는 걸 제가 알게 됐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비결 하나가 있는데, 두 번째로 뭐냐 하니까 설교를 잘하려면은 그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화요일날 순장만에서도 그 간증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특새가 시작되던 그 월요일날 바로 전 주일날 저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주일 설교를 끝내고 또 월요일날 바로 특새가 있으니까 미리 이제 월요일 설교를 준비를 해놓는다고 해놨습니다. 그리고는 이 정도면은 이제 월요일날 말씀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설교 준비를 다 끝내놓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뭐 파김치가 되니까요. 이제 나 설교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좀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만 하자. 그렇게 하고는 이제 잠깐 또 졸다가 뭐 그러다가 한 9시 채 안 된 시간에 이제 내일 설교를 점검하려고 컴퓨터를 켜서 온 거를 다시 봤더니 아닌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설교 가지고는 이게 너무 미흡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3시부터 이제 성도들 3시 반부터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저도 이제 시간이 지금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잠을 자야지 되는데 그때가 뭐 9시 좀 안 되는 그런 시간이니까 이게 난감한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뭐, 이 정도 설교라도,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아무리 터무니없이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 뭐, 영 아닌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설교가 조금 뭐, 좀 부족한 면이 있을지 몰라도, 마음에 자꾸 충동이 오기를, 아, 그냥 이게 준비 안 되러 그냥 갖고 서자. 그런 충동이 드는데, 그 마음의 충동을 억누를 수밖에 없는 게, 성도님들은 지금 1년을 기다리면서, 첫날서부터 여러분 아셨잖아요. 뭐 새벽에 3시 반부터 몰려들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데 내가 이래서 되겠나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도저히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피곤하죠. 시간은 흘러가고 있죠. 그러나 포기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요나스 1장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여름에
쉬는 6주간 설교를 여는 그때서부터 요나서를 준비해 왔는데 보이지 않던 2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그 2절에서 너는 일어나 적근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 세 가지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날 월요일 설교는요 한 3, 40분만에 설교를 다 끝낸 설교예요. 그 이전에 했던 설교를 다 없던 걸로 하고 한 3, 40분 만에 예전에 이제 하나님 주셨던 은혜 또 올렸던 거 이런 걸 가지고 막 해가지고 뚝딱 설교를 해가지고 다 냈었는데 참석 안 하신 분들은 오늘 가셔서 첫날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 설교가 30분 만에 설교 준비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부산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날 우리 집회를 마치고 마음 깊이 깨달은 게 뭐냐? 목회자가 자료 뒤지는 것, 주석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기를 원하신다. 왜? 진짜 성도들을 사랑하면 아시죠? 사랑하면 좋은 것 주고 싶어요. 왜 제가 여러분이 2주 동안에 이 고생을 합니까? 외부 강사 쓰면은 우리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강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좋은 강사 모시면 저보다 훨씬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늘 그런 충동을 느끼다가도 또 제가 쓰고 하는 건 마음의 이 의미의 심정. 밖에 나가서 외식하면 훨씬 맛있는 거 애들이 먹을 수 있지만 내 자식 내가 밥 지어서 내 손으로 밥 지어서 내가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두 주 동안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주 내내 하루도 빼지 않고 지금 매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매일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나면 저는 이제 한 시간 반 체력이 소진되고 나면 집에 들어가서 내일 끓이를 걱정해야 돼. 그 내일은 또 뭘로 해 먹어야 되나.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제가 이번에 받은 새로운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는 거는 한국에서 뭐 제일 뛰어난 설교자가 되기를 꿈꾸는 것도 아니고 목회 잘한다는 그런 욕심을 갖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는 거, 정말 사랑하는 거, 말 없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게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설교도 주시고 목회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런다는 깨달음을 이번에 새로 얻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 없이도 설교가 가능합니다. 사랑 없이도 목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사랑 없이 설교하면, 사랑 없이 목회하면 듣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로서 그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전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사람이 뭐 수만 명 모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국에서 제일 큰 목회를 하면 무슨 소용이 없습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게 기쁨이 없는데. 하나님은 분당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도 바라시지만 하나님은 이 찬수 목사 제 자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니느웨가 구원받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단순히 그 목표밖에 없었다면 이렇게 복잡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가 구원받기도 원하시지만 거기에 쓰임받는 요나도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일이 복잡하게 꼬이는 겁니다.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니느웨를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기능적인 사명을 갖고 계셨지만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요나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느낀 참 희한한 거 하나. 하나님이 요나서에서 주신 메시지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요나가 행복하게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거 하나. 그러니까 이미 기존 신자들이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 하나,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 그런데 제가 이 요나서에서 발견하는 게 뭐냐 하면은 불신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 니느웨 사람들은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자마자 뒤집어져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랑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그 사랑을 가장 많이 전해야 되는 요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수용을 못해요.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새 생명 축제를 통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3주간에 영적인 또 새 생명이 많이 탄생할 거예요. 여기에 참석하신 분 중에 작년 새 생명 축제 때 처음 예수 믿은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너무나 사랑을 잘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자라고 수용자라고 그래서 행복을 누리는데 요나같이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수용하는 일이 이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오늘 본문 4장 5절 속에서 요나가 가지고 있는 문제 몇 가지들을 발견하는데요. 4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발견되는데 하나는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갔을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잔소리 듣기 싫어서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기 바로 전인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잔소리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이게 우리 집에서 많이 나오는 소리고 사춘기 아이를 둔 여러분 집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너 이게 옳은 행동이야? 너 그래서 되겠어? 그러는데 그 사춘기에는 슬그머니 지방으로 가버리는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잔소리 듣기 싫어서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라는 이 말씀은요 1장에서 보던 요나의 행동 그대로예요. 그 왜 나갔나를 보니까 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자, 잘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하나님은 요나를 설득하고 계세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니느웨의 구원이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냐. 막 설득하고 있는데 요나가 슬그머니 나가버려요. 그리고는 바깥으로 나가서 뭘 보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그 성읍에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충분히 하나님을 설득했으니까 이제 설득당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일을 하시는가를 보러 나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건 1장에서부터 있던 일이에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랬습니다. 요나는 욥바를 거쳐 다시스를 향해 갑니다. 사춘기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제일 못 참는 게 뭐냐? 기회를 줬는데 다시는 그러지 마라.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용서를 해줬는데 그 다음날 같은 걸 또 반복할 때 그때는 이제 주로 격분합니다. 그래서 매를 들고 너는 매를 맞아야 정신 차리는 애지. 말로는 못 듣는 애지. 내가 어제는 분명히 말했지. 용서해 준다고. 지금 4장에서의 요나의 입장이 바로 그런 입장입니다. 분명히 2장에서 기회를 새로 주셨고 3장에서 부흥을 경험하게 했는데 요나는 1장의 행동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부모로서요, 아버지로서 이 4장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회개합니다. 많이 반성합니다. 우리 애가 여기 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략은 할 수 없습니다만 내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야지. 한번 용서해 줬는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렇게 작정했음에도 또 같은 일을 반복할 때 격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차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아버지로서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요나가 가진 문제점 하나를 더 발견하는데 5절 중간에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요나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에게 집중하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문제에 몰두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런 잘못된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 8절을 보세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잘 들으세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사랑에 몰두해가지고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가 초막을 짓고 자기가 둥지를 트면은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풍으로 그를 다루세요. 뜨거운 동풍으로 잘 하자고 자기 사랑에 집중했는데 그 결과는 뜨거운 동풍으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자기 사랑에 몰두하고 자기 이기적인 행동에 몰두하는데도 뜨거운 동풍이 없으면 굉장히 이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뜨거운 동풍으로 다루고 계시면 이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저주에서 뜨거운 동풍으로 그를 죽기까지 고통하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두 가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니느웨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요나 자신이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자기 사랑에 몰두하지 않기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시는 뜨거운 동풍입니다. 이번 특새에 저는 여러분들이 뜨거운 동풍으로 고통하기 전에 자기 사랑에 몰두해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2008년 특별세배 부흥회를 마무리하면서 이 1장부터 4장까지를 전체를 다 요약해서 두 가지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 헤아리기. 요나스의 맨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4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심정으로 요나스가 마무리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는 성경이 또 있는데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정신을 살리는 것이 새 생명 축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 부흥회로 몰두해가지고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틈만 나면 졸리고 틈만 나면 자고 신문 펼칠 여력도 없고 그렇게 두 주를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은 무서운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있더라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 대란이 와가지고 얼마나 무서운 폭풍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특세가 마무리되던 어제 그 탤런트 최진실 씨의 그 자살 사건을 제가 보면서 참 묘한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 감정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지금 세상이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데 주의 자녀들은 우리를 특세로 불러 모아가지고 그런 세상에 휘말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도록 이런 잔치를 배설해 주셨다는 감사가 나오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이 세상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이던 그 탤런트가 어린아이 둘을 두고 자살하기까지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많았을까요? 그리고 그 탤런트들에게 이유도 없이, 제가 둘째 날 설교인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거도 없이 루머를 퍼뜨리고 악플을 남기고 범인을 잡았대잖아요. 25살짜리 증권회사 다니는 아가씨랍니다. 우리 생각에 그 나이에 그 아가씨면은 얼마나 해맑고 순수하고 꿈이 많을 나이일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병든 거예요. 정신적으로 병든 거예요. 어떤 분이 어제 게시판에 눈물로 제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 목사님. 아유. 참, 이렇게라도 잠을 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사님, 새벽에 우리 주변에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나 마음을 다쳐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 중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가족을 둔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이 노심초사래.
매일이 살얼음판이래요. 제가 그 글을 보고 또 어제 인터넷으로 그 최진실 씨 자살 사건에 대한 기사를 이것저것을 들여다보면서 마음에 어떤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을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새벽부터 따로 불러 모아가지고 그런 소용돌이 치는데 휘말리지 않도록 구분하여 따로 불러 모아주셨는데, 요나처럼 나를 위하여 아성을 쌓는 새벽 부흥회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상처 많고 병들고 아픔이 많은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데 우리의 열정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회복에 대한 기대감 갖기예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 갖기.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 니느웨의 부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부흥이 가능하면 두 가지 충족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전하는 자가 바로 전해야 되고 듣는 자가 바로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전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있는 대로 받아 가감 없이, 안 받았는데 받은 척 했어도 안 되고 주셨는데 안전했어도 안 되고 주신 걸 그대로 전하는, 가감 없이 전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듣는 자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각각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여러분, 진짜 부흥을 위해서는 이렇게 각각이 할 일도 있지만 이 둘 다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전하는 자도 가져야 되고 듣는 자도 가져야 되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회복에 대한 기대감. 어떤 기대감이요? 자, 3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어떤 기대감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세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에게 내려진 재앙도 거두어 가실 거라는 기대감입니다. 저는 결론을 맺습니다. 지난 두 주간의 분당 우리 교회의 이 특별 새벽 부흥의 사건은요, 단순히 한 교회에게만 주신 은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에요, 어제 새벽에 출발해서 부산에서 청년들이 지금 몇 명이 올라온다고 메일이 왔습니다. 지난주에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왔습니다. 전주에서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파주에서요, 12시에 출발을 했답니다. 아, 11시쯤 출발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자기 교회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그렇게 하고 잠들면 안 되니까 바로 온 것 같아요. 파주에서 여기 오니까 한 12시쯤 되더래요. 굳게 닫혀진 문 앞에 차를 세웠답니다. 그렇게 하고 이 4시간을 어떻게 기다리나 그러는데 차 한 대가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심심하니까 통성명을 했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전주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분당 우리 교회 특별 새벽 부흥회에 파주에서 온 팀과 전주에서 온 팀이 차 안에서 간식도 나눠 먹고 교제도 하고 그러는데 문이 열리더래요. 그렇게 주차를 했는데 광주 팀이 온 거예요. 와보니까 차 두 대가 있더래. 광주, 전주, 파주가 운동장에서 주 안에서 영적 교제를 나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으로요, 평균 600 몇십 건의 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은 두 부부가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고 거실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고, 어떤 가정은 내 식구가 함께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답니다. 평균 두 명만 잡아도 1,200-1,300명에서 1,500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평균 1,126명. 아마 오늘 공간이라는 공간은 다 채웠으니까 평균이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3,500명, 3,000명에서 3,500명의 성도들이 두 주간에 이런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이 한국교회에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슨 메시지일까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부흥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피리를 불면 춤추지 않는다 말하지 말고 춤출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은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우리 교회의 이 놀라운 새벽 부흥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시고요. 분당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 부흥의 확신을 주셨으니 이 교회 부흥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 부흥할 줄 믿습니다. 회복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스를 끝맺지 않으셨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요나스는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요나가 아직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스는 실패의 성경이 아닙니다. 가정의 자녀들, 아내와 남편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요나스 5장, 요나스 6장, 요나스 50장, 요나스 500장이 가기까지 그가 돌았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마무리를 잘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토요일도 그랬습니다만 오늘도 이 설교의 마무리를 성도님의 생생한 간증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최효수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실 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뜨겁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 집안의 가장 최효순입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받은 애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 아내는 예배 시간에 항상 눈물을 흘립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본당에만 들어가도 예배 시작을 알리는 찬양을 할 때에도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아내가 눈물을 보이는 게 싫었습니다. 남편인 저에 대한 억울함과 분함, 원망의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린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위 성도님들로부터 얼마나 삶이 고달팠으면, 얼마나 남편 때문에 힘들었으면 저렇게 울까 하는 오해를 받는 것 같아 싫었습니다. 못된 남편으로 오해되는 게 싫어서 앞으로 그럴 거면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지 않은 적도 여러 번 있었고요. 아내는 아이에게 아빠 아프시되 우리 하나님께 아빠 아프지 말라고 기도드리자라며 아이와 둘이서 교회에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 아내는 혼자서 마음껏 울며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당신이 울면 교회에 가지 않겠다는 말이 저에게는 무기가 되었고 아내는 울지 않을 테니 교회에 가자며 마치 어른의 달래듯 제게 약속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고3과 재수생들에게 입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 10시간 이상의 수업과 밀려오는 질문과 상담 때문에 많이 긴장한 상태에서 전 신경이 매우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4시간도 채 눈을 붙이지 못하고 아내의 재촉이 일어났습니다. 새벽까지 일하고 온 남편을 꼭 데려가야겠냐는 저의 원망에도 아내는 묵묵부답으로 혹시나 안 간다면 어쩌지 하는 마음으로 제 눈치만 봤습니다. 어두워서 보이진 않았지만 아마 저 몰래 또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특세 셋째 날 반항하는 요나와 모세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바닥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보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입장도 생각해보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바닥까지 다가와 저를 건져주셨던 잊고 있던 지난 일들이 생각나며 처음으로 하나님 사랑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찬송과 기도도 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이나 마침 아내 손에 있던 손수건을 빌려 눈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전 찢어지는 마음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아내가 흘리는 눈물은 저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지금껏 감사의 눈물조차 남편 눈치 때문에 몰래 흘렸을 아내를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파왔습니다.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한참을 가슴을 잡고 쥐어짜고 때려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아내의 손수건은 저의 눈물과 콧물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저의 눈물을 보며 아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라며 축하해줬지만 전 차마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에 아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라고 당신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라고 선뜻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종일 출근길에 직장에서 식당에서 밀려오는 감사와 미안함에 눈물만 흘려야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세상에서 가장 예쁜 손수건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제 아내가 그 손수건으로 마음껏 울어도 화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손수건도 하나 사서 저도 아내와 함께 울며 눈물을 닦으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뉴스레터에 실린 글을 우연히 읽어보곤 이거 당신이 썼구나 하고 했을 때 농담 삼아 우리 교회의 숭우 아빠가 어디 한둘인가 라고 했지만 남편 그림을 확신하고
아내의 얼굴 지금 생각해보면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에도 주일에도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도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던 말을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하려고 합니다. 여보, 당신 눈물은 닦아주지 못할 망정 감사의 눈물조차 원망의 눈물로 오해될까봐 제대로 흘리지 못했을 당신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파. 날 용서해줄래? 여보, 이제 맘껏 울어. 당신이 하나님께 넘치는 은혜를 받아 눈물을 흘릴 때 우리 남편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준다면 그 은혜 받고 나도 당신과 손잡고 울고 싶어. 그리고 나 때문에 울어도 나 이제 원망하지 않을게. 여보,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언제나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항상 날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당신 정말 사랑해. 그 이런 간증을 들으면 얼마나 가정에 우리 아내들이 참 부럽고 또 누구 약 올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럴 텐데, 그러나 요나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여러분 가정에도 또 이런 은혜가 부어질지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새벽 부흥회를 마무리하면서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은 어제 예고해 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지금 낙후된 지역에 있는 이 아이들이요, 이 부잣집 애들은 뭐 한 가목당 얼마씩 과외를 하고 그렇게 누리는데 어려운 애들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헌금으로 한 200여 명 되는 아이들을 저희들이 과외를 가르쳐주고 공부하는 이 일을 월드비전하고 같이 손을 잡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저 성남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라고요,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성남시가,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성남시가 주목을 합니다. 얼마나 우리 그 교사들과 또 우리 교회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을 정성으로 대접하는지 성남시가 주목을 하는데, 그 1층 위에 2층 공간이 하나 났습니다. 거기에 무슨 고민이 있냐 하면 초등학교 아이들을 그렇게 잘 도와주고 돌봐주는데 청소년이 되면 애들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헌금을 하면은 그 헌금을 가지고 그 빌딩 2층에다가 청소년 센터를 만들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헌금하고 또 추수감사주 헌금을 모아서 두 가지 프로젝트를 가집니다. 아이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 한 200여 명 과외시켜주는 거하고 청소년 센터를 만드는 거하고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할 텐데, 이 헌금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요나처럼 자기를 위하여 자기 아성을 쌓는 일을 하지 말자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처 헌금을 준비 못하신 분은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옷 갈아입고 오다 보니까 지갑을 놓고 또 봉투도 놓고 와버렸는데, 여러분 이렇게 미처 헌금을 못하신 분들은 여기 헌금 봉투를 여러분 드렸으니까요, 주일날 헌금함을 통해서 마음이 움직여지시는 대로 그렇게 따로 헌금을 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그 청소년 센터 이렇게 쓰시든지 특색 헌금 이렇게 쓰셔서 헌금을 하셔도 됩니다. 인색하지 않게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으로 이곳저곳에서 어려운 집안이들이 인물이 배출되는 기적의 도구로 우리의 헌금이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함께 헌금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특세를 주시고 이렇게 축복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은혜 받아서 나 갖지 않으려고, 은혜 받아서 남 주려고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헌금이 기적의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물을 키우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 센터가 만들어져서 하나님 그곳을 출입하는 많은 우리 어린 청소년들에게 방황이 끝나고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길이 되신 이름 그 이름 예수,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함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그 이름 예수, 오늘의 특세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준비한 설교 여러분이 듣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찬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지금부터 이제 특세가 시작이 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여러분 이 찬양 우리 예전에 새벽 부흥의 주제가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그리고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기도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기도와 말씀 속에 사랑으로 하나 되자. 이 찬양 부르실 때 이제 마지막에 추억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 내면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경험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같이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우리가 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우리가 오늘 우리 모임 속에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찬양이에요. 찬양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되자, 하나되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명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이 후렴을 부르실 때 두 주 동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세요. 두 주 동안 첫날서부터 머릿속으로 다듬으시고, 그리고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찬양하고 나서 두 주 동안 주셨던 우리 이번 찬양, 우리 이번 집회의 주제가입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백성 모였네. 22번 찬양을 연결해서 찬양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요, 기도는 곡조가 없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네. 여러분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말로 다 표현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다만 내 소리 높여, 내 소리 높여
제목입니다. 어떤 여러분의 문제 내려놓으세요. 갈급히 구해야 되는 거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공동체적으로 드려질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모든 영광과 영광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위한 찬양을 다시 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갈망하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갈 때 찬양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해. 이 새벽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성축하라 내 영혼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 무리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예배의 기쁨을 하는 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아이에게 상처가 예배 가운데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자녀가 있으면 영으로 품으세요. 하나님,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이 자리에 그 남편이 없습니다. 하나님, 영으로 이 남편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내를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손을 잡고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고 부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보니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혼을 통해서 아버지가 내 맘에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국과 영광을 주님 올려드릴 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영원을 경외하는 세대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험난한 세대 가운데, 시대 가운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대 가운데 소망을 숨겨둔 자를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희망을 잃어버리고 눈이 끊어진 시대 가운데 주의 그 은혜 덕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풍성하게 하시고 뜻이 있던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이들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보기 영성으로 변화되어지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세계에 성숙하고 찬양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을 평생도 품에 경외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이 세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반주를 들으시면서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에 정말 축복하고 싶은 한 대상이 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가장입니다. 여자분들은 자기 감정을 표현하기를 어려워하지 않은데 한국의 남자들은 감정 표현하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교육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외로운 건 아버지예요. 진짜 외로운 건 가장이고 남편이에요. 이 시간 우리 가장들을 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들, 남편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체육관에서도, 지하에서도, 4층에서도, 잠옷실에서도 아버지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아내와 가족이 같이 왔으면 그들을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68번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버지가 가지는 섭섭함이 이거예요. 엄마는 늘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니까 이 아이들이 엄마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요. 자기가 이 엄마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아는데, 아버지는 그 시간에 외곽에서 가정을 지키고 있는데 그걸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 섭섭해. 오늘 이 시간 일어선 아버지들, 자녀들이 아내가 그거 아니에요, 고마운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진실로 우리 아버지들, 가장들 축복하기 원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해. 우리 일어서신 모든 가장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찬양 가운데 그 마음의 외로움이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항상 날 향하고 진실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아내나 자녀들이 같이 오셨으면 함께 일어나세요. 아내와 가족이 일어났으면 함께 와서 손잡아 주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축복하십니다. 그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손을 잡고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그리고 전하기 위해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남편 손을 잡으시고 아버지 손을 잡으시고 힘드시죠? 외로우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수고 그 사랑 같이 가정을 위하여 우리 남편 아버지를 위하여 한 목소리를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부흥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회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부흥회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은혜가 덧립되지는 아름다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전하고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자리에서 일어난 우리 가장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자리에서 일어난 우리 가장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혜 같은 잎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 가지 더 기도할 거 있습니다 일어서지 못하는 남편이요 일어서지 못하는 아내요 오늘 이 시간 손잡고 같이 축복하고 싶은데 하나님 알지 못해 이 자리에 없는 형제 자매들을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새생명 축제 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아내는 나와 있지만 남편은 나와 있지만 함께 손잡고 축복할 배우자가 이 자리에 없어 마음 아파하는 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오늘 하나님 남편을 품고 기도하는 모든 우리 아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축복하고 싶은데 같이 손을 잡아주고 싶은데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는 우리 앉아있는 우리 자매들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자녀들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하나님의 말로 넘치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이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복음이 아버지 그 내면에 들어가는 것으로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년에 서로 손을 잡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축복하면 축복을 나누는 은혜의 아버지 혜택을 저들도 동일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에 주의 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힘주신 거 감사합니다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기뻐 기도하며 축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손잡고 기도하는 가정가정들마다 무엇보다도 가장이 아버지가 남편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편 축복하고 싶은데 이 자리에 없어 축복하지 못하는 우리 자매들, 우리 아내들,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그 가정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가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 가정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정이 회복이 되면
그 가정의 자녀들이 따라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어린 꼬맹이들 주일학교서부터 청년대학에 이르기까지 인물이 배출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무리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342장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맨 마지막 마무리가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때입니다. 지금은 에스겔의 시대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는 시대입니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제 자유롭게 남은 기도를 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란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뭐라고 외칩니까? 뭐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그대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데요 주 말씀 선포하네.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오늘 새벽과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내여 주 말씀을 얻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런 은혜의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을 받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런 은혜의 은혜니 시온에서 천천히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아, 이제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시나리오도 그렇게 다 나와 있고 다 끝내는데 마음에서 도저히 이 찬양을 안 하고는, 원래는 제가 이거 안 하고 가야지 생각, 너무 매년 똑같아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문들아 머리 들으라, 왕께 만세 할 때 온 전심을 다, 이 만세 속에 모든 영광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왕께 만세 만세. 우리 209장 부르고 이제 오늘 공휴일이니까 괜찮습니다. 노래 좀 더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 부르고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으라. 아멘. 문들아 머리 들으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여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들어가시려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여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도 영광의 왕 신요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능하신 주시라 다 찾아 찬양 위대하시라 다시 한번요 문들아 머리 들으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기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 하나님 얼른 영광 받으시옵소서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주님은 영광의 왕
신뢰하